그래서 구설이 많이 따라서 항상 힘들다. 근데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고 올라가려면 내려오고 이게 떠야 되거든. 사실상 이분도 떠야 되는 사주거든. 사주는 뜨는 사주예요. 근데 왜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그런 기운들이 이분을 감싸고 있고요. 이분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부숙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걸 것 같은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본명을 말씀드려서 모르실 것 같아서 본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성 씨입니다. 이상성 씨. 네, 이상성.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몰라요. 네, 그러면은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변환했을 때 1990년 이 사람은 왜 참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는 참 말 그대로 영국 신사. 말도 겁나게 네. 이렇게 애교스럽고 억양이 이쁜 그런 말수를 가지신 분인데 이분 혹시 경상도 아니에요? 그렇게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딱 누가 봐도 하늘의 별이다. 하늘의 스타다.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등극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구설이 좀 많았어요. 구설을 좀 따르시는데? 항상 구설을 따라. 그래서 이 사람, 이분은 모든 걸 조심하셔야 돼. 이 세상에 보는 인간 망원경들이 누리꾼들이 이분을 많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구설이 많이 따라서 항상 힘들다. 근데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오고 올라가려면 내려오고 이게 떠야 되거든. 사실상 이분도 떠야 되는 사주거든. 사주는 뜨는 사주예요. 근데 왜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그런 기운들이 이분을 감싸고 있고요. 이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야, 왜 모래가 흩어지는 격이다 그래요. 참 멋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분 인기도 많으시고 아주 그 뭐랄까 매너도 있으시고 다 좋은데 모래가 흩어지는 격이다. 모래가 흩어지는 격? 모래는 다 흩어지잖아요. 네네. 모래와 같은 그런 성을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한때는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나셨다가도 뜻을 빛을 보지를 못했어. 근데 이분이 제가 보는 사주에서는 네. 이게 올해도 원래는 앞전에 보셨던 분만 같이 별이 됐어야 되는데 네. 별이 되지를 못하고 왜 자꾸만 모래에 묻히는 격이다 이래요. 이 시는 나라찬대지예요. 네. 그래서 3-4년이 시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와서 이분도 또 한 번에 풍운의 꿈을 꾸고 어느 곳에 도전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야, 꼭 이 꼭 1%가 부족해. 이분을 놓고 본다면 이분은 말뚝이야. 말뚝. 말뚝. 네. 가만히 서 있는 소나무요. 대나무나 이런 거는 막 바람이 불면 갈대 같은 게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냥 차렷이야. 그러니까 어떻든 묘지부동이란 얘기죠. 어떤 것을 해도 움직임이 전혀 없고 자기의 음성과 목소리로 먹고 사는 직업이시고 만인간에 이렇게 아주 다 키를 좀 즐겁게 해주는 음성을 가졌다 그래. 이분의 그 이 목소리가. 네네네. 근데 아나운서는 아니야. 아, 나 이 씨는 나라참대대주예요. 아유 세상에 뭐냐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항상 이렇게 내가 보면 곁이 외로우셔. 외로우시고 아 또 이렇게 살아가는 길도 외로우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외로움만 잘 달랠 수만 있다면 네. 이분 또한도 시간이 흐르시고 요번에 기회로는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는 되시는데 네. 이분이 스타가 되시려면 네. 3년 아주 대스타가 되시려면 3년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뜰 거는 맞거든요. 이분이 네. 떴다가 졌거든. 3-4년 전에 네. 한번 붕 떴다 잤어. 네. 자기 욕심에 차질 않아. 그래서 다시 재조정 한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양반 사주를 보면 이 사주라면 이 사주를 놓고 본다면 이 양반이 높이 올라갔어야 돼. 오. 별이 됐어야 되는데 별이 되지를 못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부망에서는 이건데 한쪽에선 이건데 어느 뚜껑을 열면 뚝 떨어져.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어떤 뚜껑을 열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이 와서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굴곡이 심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이분의 레파토리를 본다고 보면 한 가지의 레파토리야. 다양한 장르의 어떤 부분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가지의 레파토리만 가지고 노래를 부르시기 때문에 팬층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 많긴 해도 그렇게 나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없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그 부분들에서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조금만 노래의 성향을 좀 정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즘 많잖아요. 뭐 손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성악 트로트로 해가지고 이번에 불타는 트롯맨에서 정말 1등 하셨잖아요. 뭐 그렇듯이 이렇게 장르를 이렇게 좀 바꿔서 여러 가지 노래를 소화하시면 이분은 대성을 하실 수 있는 사주고요. 또 크게 될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참 예의범절도 바른 것 같고 누가 봐도 근데 사람의 느끼는 성향들이 반반 나눠져 있다. 그것만 돌파하시면 이분 또한도 하늘의 별이 되시고 하늘의 스타가 되시고 전 국민이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근데 이분이 삼각지 노타리 하는 거 보니까 가수인가 봐. 그 정통 노래 있잖아요. 삼각지 노타리면 배우 씨 노래잖아요. 네. 배우 선생님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잘 부르시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근데 요즘에 신세대 우리 오시는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풍등이 그렇게 또 인기가 있어서 그 풍등도 정통 트롯은 트롯인데 네. 민요 트롯이란 말이에요. 우리 송가인 씨가 불렀던 그것도 민요 트롯이란 말이에요. 이런 노래는 정말로 소화하기가 힘든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소화를 하시면 이분은 또 하늘에 또 스타가 되시고 별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고 얼굴을 좀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고 웃지 않으면 약간 찡그리시면은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웃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하실 거고 이런 다방면으로 한 장르만 나가지 마시고 다방면으로만 나가시면 다박이 터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돈의 사주도 사주의 돈도 엄청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이 하찮은 무당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해 안 하시고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나고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으로서도 존경받고 타의 추종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